20여 년 동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종교 전문 기자라고 한다면 이제 인터뷰, 성직자들을 인터뷰하고 그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전하는 그런 식으로 출발했을 텐데, 이게 좀 20여 년의 종교 전문 기자를 쫙좀 주마등 같이 훑으면 일이 변했나요? 일의 내용이나 어떤, 처음에는 어땠는데,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했는지 좀 약간 20년간의 시간으로 좀 압축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종교 전문 기자로서의 삶을. 그러니까 좀 변하긴 했는데 거의 수미상관하게 거의 비슷하게는 간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이제 종교 담당을 했을 때 기존의 종교 담당 기자들은 어떤 종교라는 조직, 어떤 종교라는 단체에 대해서 취재를 했다면 저는 처음부터 그런 데에서는 일체 취재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저는 종교라는 것은 그런 조직이 아니다. 어떤 교회나 사찰이나 성당이 아니다. 어떤 더군다나 주교회의나 어떤 총무원이나 뭐 NCCK나 이런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종교라는 것은 사람들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상처를 치유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그 종교를 처음에 만드는 분의 뜻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종교라고 생각했지 어떤 조직 이런 게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예 그런 그 조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처음 기획했던 것이 나를 찾아 떠나는 사람들이란 그런 시리즈를 해서 그걸 이제 그런 수행 치유 프로그램 이런 데서 사람들이 일주일씩, 10일씩 그런 치유 프로그램들에 제가 직접 다 참여를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신문사에서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일주일씩 그런 데 보내줄 리가 없잖아요. 그 비용도 막 어떤 데는 100만 원, 200만 원 들기도 하고 또 출장을 그렇게 보내줄 리도 없고 비용을 대줄 리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고 여름 휴가, 뭐 추석 연휴, 설 연휴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연휴가 좀 부족하면 제 휴가 한 2, 3일씩 붙여가면서 그런 식으로 오랫동안 제 개인 비용 들여가지고 그 식으로 현장에서 이제 그걸 해가지고 그것을 시리즈로 이제 다쓴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썼더니 이제 그때 이제 신문사 안에 기자들만 보는 그뭐 회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엄청나게 20회를 계획했는데 한 13회 됐는데 신문사에서 엄청나게 깨져가지고 왜요? 막, 어? 왜뭘 깨져요? 아니 그 비판을 그냥 톱 기사로 비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다요? 어디다가 그 비판을? 신문사 안에 안에 사내보? 사내보에서 이제 아니 이게 진보 신문에서 지금 세상을 바꿔야 될 이슈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화를 놔라 뭐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막 하고 있느냐 뭐 너무 이제 한가하다. 한가하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엄청나게 막그 비판이 쏟아지고 해서 그게 20회로 계획했는데 13회만 이제 중단이 된 그게 거예요. 언제 때예요? 그게 2000년도.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막 종교 담당으로 가서 첫 번째 시리즈가 그걸 했거든요. 뭐 기억나요? 무슨 시리즈인지? 아, 그러니까 나를 찾는 사람들. 아, 나를 그럼 찾는. 주로 어떤 그래서 사람들이에요? 이제, 아니,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 수행 프로그램, 예를 들면 동사섭이라든가 무슨 깨어나기라든가 깨달음의 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현장에 가서 모든 이제 종교는 망라하지 않고 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불교 다 참여를 했거든요. 제가 모든 수행 프로그램에 기본적인 수행 프로그램을 참여해서 거기에 20명이 참여한다 그러면은 무조건 20명 중에 나는 일체 모든 선입견과 편견을 배제하고 똑같이 참여해서 제가 가장 몰입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판단은 그 이후에 일주일 뒤에 하겠다 이렇게 하고 일단은 이제 기자라는 것도 알리지 기자 않고. 알리지가 않고 몰입해서 이런 식으로 해줘.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현장 늪보를 쓴 거죠. 사람들이 거기에서 울고 불고 하면서 자기 상처를 어떤 식으로 직면하고 어떤 식으로 드러내고 어떤 식으로 거기서 벗어나더라 이런 것을 현장 내보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일단 이제 신문사에서 그런 식으로 비난을 받아서 이제 중단이 됐는데 나중에 이제 그 신문사가 그때만 해도 독자들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어떤 이 기사를 한겨레 신문에서 보고, 어떤 기사를 제일 많이 읽느냐 했는데 나중에 그 기사를 제일 조연의 그 어머, 기사를 제일 많이 읽는 1등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신문사에서도 깜짝 놀란 거죠. 지금은 인터넷이 조회수가 있지만, 그렇지. 그때는 그때는 그게 그런 게, 처음에 얼마나 많이 봤으면,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깜짝 놀라고, 그때는 뭔지도 모르고 이제 출판사에서 책을 내자 그래서 그 시리즈를 그냥 묶어서, 처음에는 제목이 나를 찾아 떠나는 17일간의 여행이었고, 그것이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으로 바뀌었는데, 저는 이제 책 처음 내봤기 때문에, 그때는 뭐 기자 뭐 10년 차밖에 안 됐고, 그래서 뭣도 모르고 이제 그걸 시리즈를 묶어서 책을 냈는데, 그때 2001년도에 그, 누리꾼들이 뽑은 인문학 서적 1등에 뽑힌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세상에 왜 그러지? 내가 갑자기 왜 내 글을 이렇게 많이 읽는단 말이야. 저도 이제 깜짝 놀랐는데, 저도 책을 처음 해봤기 때문에. 그러면서, 아,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니즈가 있구나. 뭔가 이렇게 그때는 굉장히 지금처럼 완벽히 뭐 민주화가 좀 덜 된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내면에 막 세상적인 이슈에만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고 자기 어떤 내적인 것에서부터 심적인 문제에서부터 상처를 극복,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고 싶은 어떤 이런 갈구들이 굉장히 있구나라는 걸 느꼈죠, 저도.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자신감을 갖고 이제 그런 기사를 좀 쓰게 됐고 회사에서도 이제 그런 것을 좀 이제 좀 증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덜 갈구게 되고 그렇게 된 거죠. 갈군 게 아니라 우리 진짜 진정한 시장이었어요. 아니 근데 지금 저도 새삼스럽게 이제 그 들어 현장에서는 이제 뭐 다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못 듣는데 깜짝 놀란 게 이게 그 어떤 30년의 자기 전문성을 갖고 뭔가 하나의 길을 가는 사람들 특유의 어떤 자기 도전 정신과 실험 정신이 있었구나. 그게 새삼 느껴지고 그다음에 어떻든 간에 그 신문사란 조직이 굉장히 관료적이고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의사결정 구조도 되게 탄탄한 속에 사실 자기가 아이디어만 낸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정확하게 당시에 그 독자의 니즈를 파악했다는 거. 그러니까 2000년이면 사실 IMF 직후에 지금도 우리가 상당히 정신적인 혼란과 가치관을 많이 겪지만 그게 1차적으로 굉장히 큰 내부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의 내면에 엄청난 트라우마가 됐었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그 수행처도 많이 생겼고 그러니까 그런 흐름과 바람을 굉장히 체감한 거죠. 네. 네. 저는 그때 이제 제가 조금 일찍 눈치는 챘지만 지금도 ING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기자 돼가지고 10년 동안 미친 듯이 달려갔잖아요. 요즘 사람 또 모든 사람들이 다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잖아요. 뭐 크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으라고 하는데 미친 듯이 물론 우리 사회가 그만큼 경쟁적인 사회고 그만큼 열심히 살지 않으면은 참 버텨내기 힘든 사회잖아요. 그렇죠. 한 발자국 떨어지면.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렇게 열심히 뛰긴 하는데 한 10년 되면은 진짜 나가 떨어지거든요. 누구든지 뭐 30년을 그런 식으로 계속 마라톤 식으로 뛰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뛰다 보면은 뭔가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아, 내가 이 상태로는, 아, 나 멀리 못 갈 것 같아. 이런 느낌도 내면서 올라오기도 하고, 아,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뭐 조금 뭐 돈은 더 번다 쳐, 뭐 좀 성공한다 쳐. 그러면 내가 뭐가 남지? 이런 식으로 회의도 들게 되고, 또 이제 예전에는 우리 학교 다닐 때부터 계속 그런 이제, 자기 어떤 욕구는 다 가라앉혀 상처도 다 묻어버리고 계속 경쟁에만 몰입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정도 나이가 되면은 뭐 지랄 총량의 법칙에 의해서 어렸을 때 눌러놨던 게 뭔가 나오거든요. 꾸물꾸물.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질량 총량의 법칙? 지랄 총량의 법칙. 아, 지랄 총량의 법칙에 의해서 계속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하도 눌러놓으니까 그런 게 이제 뭔가 이제 꾸물꾸물 나오잖아요. 뭔가. 아니, 그러니까 취직도 했고, 좀 먹고 살는데 계속 내가 이렇게 달려야 돼. 그러면 이제 뭔가 또 하다 보면은 뭐, 가정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또 이제 다른 직장에서도 문제가 생기다 보면은 정말 근본적으로 좀 생각해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정말 이제 발광도 해보고 심리적으로도 이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그때가 이제 변화를 시도해야 될 때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 아,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맞아. 휴심정에 저 기사를 읽고 길 좀 찾아보자. 나도 좀, 아, 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그래서, 아, 맞아. 이제, 나름 뭐 종교인이 될 자신은 없고, 그러면 저기에 소개된 사람처럼 일주일 적어도 10일 정도 어디 들어가서 정말 나를 한번, 근본적으로 한번 되돌아볼까? 이런 생각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누구나, 제가 이제 그런 기사를 많이 썼기 때문에. 저는 또, 다가오는 게, 사실은 기자는 어떤 그 출입처라는 게 이제 처음부터 그런 구조에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권력 관계 내지는 어떤 제도 조직에 먼저 앵글을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떤 독자 또 그 소비자 이런 걸로 끌어내려야 되는데 그게 사실 많은 내공도 필요하고 도전 어떤 용기도 필요하고 내부도 설득시켜야 되고 근데 우리 조현 기자는 그거를 했다는 게 굉장히 저는 대단해. 정말 존경스러워. 그냥 나오는 게 아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돈 들여서 직접 기자 얘기도 안 하고 그런 수행처를 그야말로 고생 발품과 뭘 다 판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참 대단해 보이는데. 그건 이제 저 스스로가 강력한 또 질문이 있었고 필요를 느꼈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을 풀고 싶은 강렬한 욕구가 있었고 또 이 종교가 지금 뭐
그 항상 종교는 종교의 논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도 처음에 만들 때는 고통스러운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나온 건데, 어떤 조직이 되면은 종교의 논리, 성직자의 논리가 돼가지고, 뭐 나를 따르라, 니들 뭐 희생하고, 니들 고통에 뭐 눈 감고, 뭐 그냥 무조건 믿어라, 뭐 이제 종교는 종교의 논리가 있는데. 그 조직의 운영이 일단은 그렇죠. 이제 저는 돼야 되니까. 그런 걸 완전히 그냥 버려버린 거죠. 그게 아니고, 실제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저런 게 아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정말 트라우마를 직면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치유할 필요가 있다. 어떤 조직에 따라다니는 그런 노예 상태,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조직이나 어떤 이런 논리는 일체 배격해버리고, 그냥 사람들의 고통에 그냥 포커스를 그냥 맞춘 거죠. 그게 참 어려운 게, 그 기자가 조직을 출입하다 보면 그 조직의 일원으로서 약간 대접받는 형태가 돼버리는 경우가 많죠. 거기에 또 취해버리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런 시선이 아니고 정말 독자나 어떤 그 수행자적인 관점으로 내려왔다는 거는 굉장히 그 시대는 좀 굉장히 그런 동력이 지금의 조용 기자를 만든 동력이 되기도 했지만, 당시로서는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든 간에 그런 도전과 실험 정신, 또 물론 그것이 자기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질문들에 또 답을 찾는 과정, 또 그게 또 직업이 됐다. 굉장히 행복한 그렇죠. 기자네요. 네, 그렇죠. 저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실은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굳이 모든 사람들이 저처럼 딱 자기가 원하는 직업이나 직책을 찾기는 어렵겠지만은, 설사 다른다 하더라도 그것에 어떤 마루치 아라치가 크로스 하듯이 뭔가를 닿아야 된다고 봐요. 아무런 가치가 없이 단지 그냥 노동만을 위해서, 단지 돈만을 위해서 사람이 그렇게 사는 존재는 아니거든요. 뭔가에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고 거기서 자신이 성장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뭔가를 찾을 수가 있는 계기가 돼야 되고, 저는 어떤 직책도 그 사람이 설사 환경 미화원하거나 뭘 하더라도 분명히 그 안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는 발단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걸 어떤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게 없이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정말 좋은 말씀인 게, 최근에 뭐 안병동에서 일하는 그 청소하시는 분들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전에는 너무 이 고되고 힘든 것 뿐이었는데, 암 환자 입장에서 그 다시 한번 일의 가치를 생각해 보니까, 그 암 환자들이나 가족들이 뭐 짜증 부리고 뭐 청소했는데 또 해달라고 하고, 그것도 굉장히 기쁘게 받아들이게 되더라. 그러니까 모든 직업이 다 그런 접점을 찾으면, 행복하고 가치 있는 그런 점으로도 또 들려서 좀 다가오는데요. 그럼 아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그런 식으로 처음에 어떤 독자들의 뭐 최고로 많이, 그러니까 선호하는 기사, 그렇게 되면서 동력이 생겨서 계속 그럼 일관되게 수행처도 자사서 직접 읍보하고.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면서 제가 이제 더 좀 깊숙이, 제가 실제 아까 이제 성직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으면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성직자는 못 됐지만은 적어도 그런 기회를 한번 꼭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기자들이 보통 한 이제 좀 어느 정도 연조가 되면 외국에 보내주는 기회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외국에 신문사 얘기해가지고, 보통 외국에 갈 때는 전부 다 미국, 일본, 영국 이런 데가 거의 80, 90%를 차지하고,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죠. 뭐 다른 나라 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나는 그 돈을 안 대줘도 상관없으니까, 아무데도 지원을 안 해줘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지원을 안 받고, 나는 대신 1년이라는 시간을 주면 내 분야에는 이게 맞으니까 나는 인도를 1년 동안 순례하겠다. 인도를 그 엉뚱한 제안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통과돼서. 그럼 월급은 받으면서? 아니 이제 휴직을 하고? 네, 휴직을 하고. 아. 그래서 이제 옛날에 휴직도 잘 받아들여주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휴직이 굉장히 어려웠죠. 네. 휴직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그만한 각오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갔을 때는 다녀오면 이제 내 책상을 치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간 거죠. 이제 그 정도의 이제 생각을 각오를 하고, 1년 동안 이제 인도에 가서, 그때 우리 때만 해도 그 외국 여행을 잘 못 해봤거든요. 그때 몇 년도죠? 인도. 네, 그때 2002년도. 2002년도.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저도 신문 기자로서 외국 취재를 한 두 번 정도만 잠시 갔다 왔을 정도였고, 지금처럼 자연스럽게 많이 다니진 않았고, 뭐 대학 심사 들어오기 전에는 거의 외국을 한 번도 못 가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시절에 우리 때만 해도 뭐 배낭여행 다니는 일이 거의 드물었기 때문에. 뭐 88년도가 여행 자유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90년 입사자니까. 그러니까 80년대 학번들만 해도 그 여행을 못 다녀봤죠. 그러니까
그때 여행 갔을 때마다 굉장히 혼자 여행 가려니까 두렵더라고요. 두려운데, 그런 이제 그렇게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걸 결행한 것은 더 내적인 욕구가 더 강했다는 거죠. 강하면서 이제 혼자 배낭 메고, 인도를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굉장히 현실에 직면하고, 이제 한국에는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기자라는 냇대로만 좀 닮으면 좀 편리한 게 많이 있었던 시대인데, 거기에는 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정말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인도 같은 시스템 안에서 그 완전히 그 어떻게 보면 한국 개념으로 봤을 때는 모든 게 개판 5분 전인 이런 그 시스템 안에 휘몰아쳐 들어가면서 거기서 이제 1년을 보내면서 제가 굉장히 이제 저 자신도 많이 직면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도 이제 피상적인 게 아니고 어떤 더 내면의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목소리 어떤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명함에 적힌 조현 기자라는 걸 다 던지고 자연인 조현으로 그렇죠. 그 정말 생판 모르는 특히 인도 같은 진짜 예측 불가능한 그러니까 예. 우리 같이 이제 경찰 기자로서 그때 호되게 숙련을 같이 받은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인도 가보니까 내가 세상에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 무력한, 무력한 한 인간일 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수석 기자 때 엄청나게 그렇게, 뭐, 훈련을 많이 받고 조금 좀 단련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진짜 너무, 그 뭐, 거기는 이제 인도라는 것은 뭐, 예측 가능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기차도 무조건 뭐, 한 10시간씩 연착하는 게 다 반사하고, 버스도 그렇고, 그리고 뭐, 갑자기 뭐, 새벽 4시에 어떤 외딴 곳에 그냥, 떨고 놓고 그냥 가버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막 안개가 완전히 휩싸인 곳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서 있는가, 왜 여기 있는가, 절로 질문이 되는, 황당해, 우주의 미아가 된 듯한 이런, 걸 직면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너무 나약한 내 자신에 대해서 또 내 두려움과 이런 것을 또 직면하고, 그러면서, 참 그런 것이 정말 어떤 훌륭한 어떤 인물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거나 그 사람을 이렇게 만났다는 것보다도 인도에 가서도 제 희한하게 티벳에서 제일 그 만나게 됐던 달라이라마라든가 뭐 림포체들 그 4대 종파의 수장들을 티벳인들도 다 만나게 됐다는데 우연히 가다가 다 만났어요 지금 우연히요? 어떤 인연의 어떤 것일지 모르는데 뭐 다 이제 까르마파라든가 뭐 민돌링님 보채라든가, 뭐, 샤카곤파리 보채, 4대 종파의 수장들을 다 만났는데, 그래서 티베트인들은 기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주의 가호가. 그러니까, 그런데 실제는 그런 어떤 영적인 지도자를 만난 것보다도,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제 스스로 직면하면서 한계 속에서 만났던 내 자신에게서 얻은 게, 그때는 뭘 얻었는지도 몰랐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훨씬 컸던 것 같아요. 이거는 기자적인 호기심인데 달라이라마도 그럼 만났어요? 아, 그럼요. 어떻게 만났어요? 달라이라마는 그러니까 만났고 그때뿐만 아니라 세 번이나 만났죠 달라이라마. 그러니까 그때 인도에서 만났을 때도 아주 우연한 기회? 아니 그때는 이제 그때 그 한국인 스님하고 그때 이제 달라이라마 제자가 있어가지고 그분하고도 우연히 이제 길 가다가 만났는데 그분하고 이제 같이 가서 뵀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끌어당김의 법칙 같은 얘기에서 많이 나오지만 그 내적인 에너지들이 이제 어쨌든 표현이 되니까 그런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의 인연으로 계속 이어지는 그런 과정들의 경험을 하신 거네요. 그런 신비와 약간 신비스럽지만 어떻게 보면 또 필연적이기도 한 만남이기도 하고 또 그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뭐 영적인 지도자 이전에 나 스스로와 만났다라는 대목이 또 와닿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뭘 찾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제가 뭐 이제 저는 전생이나 이런 게 궁금했거든요. 굉장히 어떤 전생에 이런 게 궁금했는데 이제 한참 다니다 보니까 이제 리시케시라는 한 그 시바난다의 어떤 아슈람에 갔더니 이제 그런 어떤 우연히 이제 그런 글귀가 아슈람이면 수행처죠. 예, 어떤 그런 글귀가 있더라고. 니의 전생을 알고 싶으냐? 그러면 니가 지금 있는 모습을 봐라. 니의 후생을 알고 싶으냐? 그러면 니가 현재 살아가는,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봐라. 그러니까 니가 전에 살아온 모습대로 현생이 이루어지고, 현생에 니가 악덕을 행하면은 악한 이로 태어나고,
선행을 하면은 아주 멋진 인간으로 태어나고, 그러니까 다음 생을 알고 싶으냐 그러면 네가 현재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지를 봐라. 이런 이제 글귀를 봤어요. 아, 그러고는 그것을 그 전에 이미 그 어떤 사람이 전후생까지 다 꿰뚫어 본다는 그런 사람들을 누구를 찾아가러 메모를 여러 가지를 제가 받아놓고 있었어요. 인도에서 이 사람을 만나라? 그래서 메모를 주소와 전화번호를 몇 사람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그 글귀를 보는 순간에 필요 없다. 강가강에다 그걸 던져버렸어요. 큰 깨달음이. 결국은 그러니까 남이 누가 뭐 내 전생, 현생, 후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결국 신이 결정하는 건 아니고, 결국은 내 자신이, 나의 행동이, 나의 의지가 결국 결정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가면 갈수록 모든 믿음이 이제 그런 식으로 강력해지는 거죠. 현실에 직면하고 막연한 뭐 환상을 쫓고 자기가 너무 이제 불행한 삶에 짓눌려 있다 보면은 뭐든지 불만족스럽고 뭐든지 구원에만 목매달게 되는데, 현실을 냉철히 직면해 보면 이제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런 정확히 현실을 직면하다 보면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자신감 속에서 그런 걸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전생이 궁금하다는 건 일단 현실에 대한 불만족이 굉장히 그렇죠. 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왜? 그렇죠. 뭐 네. 때문에 이렇게 인생이 꼬이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 원인과 잘 안 해. 저도 관심이 그러니까 이제 네. 도대체 뭐 그런 실마리 네. 인과관계 이런 또 이 우리 먹물들은 좀 이게 뭐 논리적으로 되면 좀 이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막 궁금했었고 그렇지. 불만족이 컸는데 네. 그런 글귀 네. 속에서 아 네. 그게 아니구나 네. 바로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그렇지. 과거와 미래를 결정한다 네. 그래서 강강하게 더 버리고 네. 그다음에 그 깨달음을 얻고 어떻게 바로 오셨어요? 한국으로? 아니, 뭐, 바로 오진 않고 이제 좀 더 돌긴 했지만은 훨씬 더 이제 뭔가를 막 하나 보이지 않는 뭔가가 나를 결정한다든가 뭔가를 그걸 갈구해서 그걸 붙잡으려는 그 막 그 미로 속에서 그러질 않고 좀 더 이제 나의 내면을 좀 더 이제 더 직면하는 쪽으로 더 무의식에 어떤 나의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나의 어떤 불안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그런 것을 어떤 외적인 원인에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에서 벗어나서 나의 내면을 이제 더 직시하는 쪽으로 이제 변화가 된 거죠. 그러면서 그 20여 년 동안 많은 이제 성직자들 인터뷰, 수행자들의 인터뷰를 해오셨잖아요. 그 전에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아요? 종교가 뭐냐고? 조용기자의 종교는 뭐냐 그럼?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많이 질문 받아봤을 것 같은데.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도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대통령 되기 바로 직전에 어떤 모임에서 그때 법륜스님이 그렇죠. 예, 그, 주최했던 그렇죠. 그 모임에서 오천 자리에서 그 식사 자리에서 한 분이 다른 분이 이제 다른 정치인이 제 기사를 잘 읽고 있다 그랬더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옆에서 후보가 후보가. 근데 조 기자 지금 종교는 뭐예요? 그러니까 거기 그 자리는 이상하게 이제 그 목사님, 신부님, 스님이 다 이제 같이 앉아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저는 늘 이제 그런 질문을 받으면 저는 종교인이 아니고 종교 기자입니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옆에서 이제 제 궁지에 몰린 제 처지를 불쌍히 여긴 법륜 스님이 아이 뭐 종교 기자지 뭐 기자가 종교가 어디가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해서 웃고 이제 넘어간 적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종교 기자지 종교인은 물론 아니고 근데 저는 모든 종교는 가장 깊숙한 내면에서는 통한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그 뭘로 통하죠? 그러니까 깊은 어떤 내적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종교 기자가 됐을 때 종교의 조직이라든가 외피를 쫓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드러난 현상만으로 어떤 교리나 이런 것만으로는 종교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배타고 하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진정한 고수, 진정한 자비와 사랑의 화신 예수님하고 부처님이 만난다면 그들은 싸울 일이 없으라고 생각해요. 그 하수들이 만나서 싸우는 거지 외피만을 보고 이렇게 다투는 것이지 진정한 그들의 안에는 어떤 증오가 없고 자기 안에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자기 안에 배타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그럴 리가 없잖아. 이런 하수들처럼 이렇게 싸우고 배타한다는 것은 다 자기의 두려움의 표현일 뿐이거든요. 남이 어떻게 나를 어떻게 할까 봐 그러면서 내 땅덩어리가 좁아질까 봐
내 것을 빼앗길까 봐 어떤 자기 두려움과 불안의 표현일 뿐이지 그것이 진정한 내면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내면을 가진 사람들은 그 내면에서 사랑과 자비는 다 통한다고 보는 거죠. 뭐 물론 저는 100% 그 말에 동의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단은 요즘에는 저도 한 기자 생활을 30년 하다 보니까 기자라는 사람들은 늘 관전자, 밖에서 보는 사람. 그러니까 나는 왜 플레이어가 되지 못했을까 이런 또 자책감도 들고 일에 대한 회의가 될 때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근데 종교 기자와 종교인의 차이. 때로는 종교인이 되고 싶지 않았나요? 플레이어가 되고 싶다 이런 그런데 없었어요? 예전에는 이제 처음에 그 우리 혹장님께서도 이제 처음에 기자 되셨을 때 마찬가지로 수습 받을 때는 그랬을 텐데 저도 처음에는 제 생각이 털끝만큼이라도 들어가면은 선배들로부터 야이 새끼야 소설 쓰냐 그러면서 이제 깨지잖아요. 기자는 네 생각을 쓰는 게 그렇죠,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체 저의 주관을 일체 배격하고 배제하고. 아주 드라이하게 객관적인 것만 이렇게 이제 써야 된다고 훈련을 받게 되는데 그렇지만 이제 조금 이제 연주가 되면은 뭐 이제 자기의 이제 칼럼도 쓸 수가 있고 쓰게 되고 그렇지만은 저는 이제 제가 봤을 때 어떤 글도 완벽히 객관적인 글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같은 팩트를 하더라도 그 팩트를 선택한 사람은 인간이 선택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동아일보하고 한겨레신문의 논조가 같은 것을 보고도 전혀 다른 기사가 나오듯이 그게 뭐 인터뷰를 선정하는 것 자체부터 내 주관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하면서 인터뷰도 같은 인터뷰도 이제 질문의 힘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실은 답변이 질문으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실은 그 사람이 어떤 내가 어떤 목사님, 어떤 신부님, 스님을 인터뷰했을 때, 아, 그 대단한 인터뷰다. 다른, 모르는 사람들은 그 인터뷰가 정말 대단한 답변을 했다고만 생각하는데, 그건 질문의 힘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잖아요. 자랑. 그러니까 아니, 뭐, 어차피 이제 그 기자는 내놓고 말하는 게 쑥스러워. 그렇지. 그런 답변이 굉장히 이제 질문이 답변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서로가 같이 이제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어떤 종교인만이 그것을 플레이어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종교 기자의 매력은 뭘까요? 종교 기자 내가 생각하는 종교 기자의 매력 이제 제가 아는 종교인들은 저를 다 부러워하는데 자기는 다음 생에는 종교인으로 안 태어나고 조용 같은 종교 기자로 태어나겠다고 왜 그래요? 야, 참 당신은 진짜 부럽소. 당신은 진짜 월급까지 받아가면서 정말 해외에 다 뭐 좋은 성지순례는 다 가지 무슨 자기들 만나보고 싶은 세상의 영성가는 다 만나지 와 세상에 월급까지 받아가면서 그럴 수가 있느냐고 이제 제가 부럽다고 그러는데 종교인들이 굉장히 세속적인데 세속적인 걸 부러워하시는데 굉장히 이제 부러워하는데 뭐 저도 뭐 이제 아니 진짜 부러워하는 대목 또 있을 것 같은데? 예. 진짜 영성적인, 어? 예, 그러니까, 당신들은 한 분야에 어떤 종교인으로만 머물러서 그것도 하나의 잡으로서 업을 수행해야 되는데, 예, 종교 기자, 우리 조여 기자 하는 걸 보니까 자유롭게 쓰고, 만나고, 예, 뭐 이런 예. 것이 좋다는 건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부러움이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사람들은 어떤 그 진정한 진리라든가 진정한 것을 탐구하려는 내면에 강력한 욕구는 있게 마련인데 인간이라는 것은 어떤 이제 우리 신문 방송 학을 배워보다 보면 그릇 이론 동아일보라는 그릇에 담기면은 동아일보 기자가 되고 똑같은 우리 비슷한 똑같은 물이었다 하더라도 한겨레라는 그릇에 담기면 또 한겨레의 어떤 글꼴이 되고 이 똑같은 어렸을 때 같이 놀았는데 이 사람 불교라는 그릇에 담기면은 또 어떤 스님이 되고 이 사람은 기독교라는 그릇에 담기고 어떤 목사의 어떤 꼴이 되고 이렇듯이 어떤 자기 어렸을 때는 굉장히 자유스럽고 진정한 곳으로 뭐 상승약수처럼 정말 선하게 흐르고 싶었지만은 그냥 어떤 조직 논리에 의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고 사는 짐에 의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 대부분의 인간 안에 할 수 없는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이 돼버리고 많은 경우가 많은데 그 내면에는 강력히 정말 진정한 것을 갈구하는 욕구가 있는데 그런 조직 때문에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 조연이 저 인간은
월급까지 받아가면서 정말 좋다는 인터뷰는 사람들은 다 만나고 그러면서 정말 저기서 장점은 뭘까 이러면서 다 이렇게 발견하고 이렇게 쓰고 그러면서 개인도 이렇게 발전해 가는 것 같네.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부러워하는 거죠. 저도 이제 실제 그런 그렇고. 점이 굉장히 저한테 이제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더군다나 다종교 국가인 전 세계에서 유일한 다종교 국가인 한국에서 종교 전문 기자가 된다는 데 대해서 하버드대학교 종교학 교수보다 훨씬 행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버드대학교 종교학 교수들은 그냥 먹물들 모아가지고 그냥 하는 것일 뿐이지 저는 리얼 현장 종교인들, 정말 다양한 종교인들을 직접 다 만나잖아요. 직접 또 만나고 제가 그런 종교인들을 같이 모아서 한 10년 넘게 공부도 모임도 같이 하고 있고 그러면서 저 스스로도 이제 종교의 내밀한 것을 다 알아가고 또 깨달아가고 또 그러면서 종교의 외피를 넘어서 우리는 같은 똑같은 인간이구나. 말랑말랑한 또 정을 가진 인간이고 사랑을 가진 인간이고 관용을 가진 또 이해하는 똑같이 좀 외피만 벗어버리면 우리는 똑같은 어떤 다른 조직의 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또 많이 느끼기도 하죠. 지금 저도 비슷한 이제 다른 현장에서의 비슷한 이야기들이 막 떠오르는데 기자라는 직업을 정말 어떤 여행가 또는 수행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참 정말 축복받은 직업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그 사람들의 삶을 간접 경험하면서 나 스스로가 성장하고 그래서 참 기자를 그렇게 생각하면 참 이게 복받은 직업이다. 지금 이제 현장에 뭐 여러 가지 상황은 많이 좀 뭐 안 좋아지고 경쟁도 치열해지고 매체도 많아지고 했지만 또 우리는 또 그런 시절을 또 경험했던 세대로서 좀 감사한 마음도 있고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근데 이 대목에서 좀 좀 회의가 들었던 때는 없었어요? 기자로서의 회의나 아니면 뭐 종교 기자로서의 회의나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누구나 할 것 없이 이제 우리도 먹고 사는 다 직장인이잖아요. 직장이라는 것은 분명히 어느 정도 이제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학교도 고등학교도 다니다가 뛰쳐나가는 자유로운 영혼이 31년 동안 직장에 다닌 것만 해도 언빌리버블이죠. 그러니까 물론 중간에 힘들어가지고 한 2년 정도 뛰쳐나가서 이제 또 돌아다니는 시기를 갖긴 했지만은 이제 어떤 직장인으로서의 어떤 답답함 그리고 이제 정말 내가 쓰고 싶은 글만 그냥 계속 깊숙이 더 들어가서 이렇게 쓰고 싶다는 또 강렬한 욕구들이 많이 있었죠. 있기는. 그러니까 기자는 어떻게 보면은 나쁘게 말하면 하루살이이고 너무 이제 짧은 글만 쓰는 경우가 많고 더 깊숙이 이제 들어가기가 좀 어렵고 계속 그 관심 있는 분야를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취재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좀 더 자유스럽게 하고 싶다 이런 이제 욕구가 많은데 그런 욕구를 실현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아? 이제 뭐 이제 정년이 별로 많지 않아. 정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자유로운 삶이 유튜브도 요새 그렇죠. 유튜브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도 이제 예전에는 우리 같은 이제 볼펜 기자들은 우리 때만 해도 요즘은 이제 방송 기자들이 아주 그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지만 옛날에는 우리는 이제 볼펜 기자들이 최고인 줄 알고 이렇게 살고 이제 방송 이런 것은 이제 조금 약간 딴따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좀 이제 그런 것을 조금 잘 안 했죠. 안 했는데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시는 이제 종교인들이 이제 연세가 들어서 이제 돌아가시더라고요. 많이 돌아가시면서 너무 이제 글보다는 그분들의 모습이나 대담을 이렇게 좀 남겨놓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너무 안타까운 게 돌아가신 분들 뒤늦게 이제 제가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중적으로 이렇게 많이 안 나서시는 분 전혀 이름이 안 알려진 분도 꽤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적어도 저만 이제 아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의 조금 이렇게 기록을 남겨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물론 이제 불교계에서 뭐 조오현 스님 같은 경우도 있고 또 신학자 유명한 그 송기득 교수 같은 분도 굉장히 성자 같은 이제 그런 분들인데 이제 그런 분들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을 굉장히 이제 많이 했죠. 그리고 뭐 예수의 정의로우신 분님 같은 이제 라든가 그런 분들은 이제 기록을 별로 이제 남겨놓지 않아가지고 제가 예전부터 좀 유튜브를 했으면은
좀 인터뷰할 때 좀 동영상 이렇게 찍어놨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서 이제 저도 이제 유튜브를 최근에서 작년부터서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얼마 전부터야 이제 거의 정년 얼마 안 남기고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그냥 이제 인터뷰하는 거 그냥 삼각대 앞에 하나 놓고 휴대폰으로 그냥 찍는 건데 그런 식으로 이제 기록을 남긴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저는 굉장히 애청자 중에 한 사람인데 굉장히 진화 발전해 가시고 하여튼 뭐 이런 거는 또 딴 얘기지만 자기 컨텐츠가 그렇게 있으면 기자는 정말 평생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도 불어넣어 줄 수 있어서 좋고